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터키, 시리아 이 국경에서 큰 성공이 있었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국경에 안전지대가 만들어졌으며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영구적 휴전이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키와 러시아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쿠르드족 또한 국경 외곽 지역으로 150시간 이내에 철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에 가했던 모든 경제적 제재를 중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논란이 됐던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과 관련해 미군의 역할이 세계 경찰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 공정한 관계가 이뤄짐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했던 비난에 대한 답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해 오던 미군 철수를 결정한 뒤 비록 이를 계기로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미국의 공백을 러시아가 메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입니다.